안녕하세요. 큐브TV의 루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근 금융계의 핫한 이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초적인 기술과 원리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죠. 짧게 리뷰를 해드리면 모든 거래자의 거래 내역이 담긴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이라 한다고 소개했었습니다. 이런 안전한 보안 기술, 블록체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화폐 거래와 블록체인 거래 과정을 이야기해드렸었는데 지난 영상 속 내용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난 방송이 업로드되는 날에 큐브 오토의 빗썸 상장과 엔비디아 소식으로 제 첫 방송이 아주 살짝 묻혀서 아쉬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블록체인의 공공거래 장부가 지닌 약점과 강점, 그리고 거래 내역 위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어서 블록체인이 가진 특징과 저희 큐브와의 연관성,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해 자세히 소개시켜드릴게요.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다 못 드린 블록체인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래 내역 위조가 어려운 이유는 블록체인은 각각 별도의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거래를 승인하고 그 기록을 분산 장부인 블록에 담아 체인으로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입력된 내용을 위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51%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51% 이상을 해킹해서 위조해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노드 수는 1만 개가 넘습니다. 그럼 하나의 장부를 위조하기 위해서 5천 번 넘게 해킹을 해야 위조가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슈퍼컴퓨터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시죠? 그럼 이어서 오늘의 주요 포인트, 블록체인의 특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블록체인은 무수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는 바로 투명성, 안정성, 탈중앙이라는 단어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투명성, 안정성, 탈중앙. 블록체인의 탈중앙 특징을 바탕으로 또 다른 투명성과 안정성이 따라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나누어진 분산 장부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거래 기록은 어떤 특정 기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되어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 이곳에 거래 내역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각각의 메인맵마다 블록체인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 내역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탈중앙이라는 특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시스템은 중앙 서버의 모든 정보를 모으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선 보관할 서버를 만들어야 하고 해킹과 같은 위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과 유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정보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나눠서 저장하죠. 그래서 유지 비용, 보안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두 번째 특징인 안정성에 대해 설명할게요. 블록체인은 분산화되어 수많은 노드들이 전 세계에 같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바이러스, 디도스, 랜섬웨어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 정보를 유실하여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노드에게서 다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맘먹고 어떤 은행의 중앙 서버를 공격하게 된다. 그 은행의 고객이 입금한 돈과 정보가 해커에게 넘겨지게 되고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고객은 그대로 소중한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계좌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내가 공격을 당해 정보를 잃어도 다른 블록체인 이용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블록체인 두 번째 특징인 안정성입니다.
마지막 투명성이란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상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한 거죠. 이러한 투명성이 없는 일반 거래 장부라면 특정 거래를 조작하거나 횡령이 가능한데요.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인 투명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하지만 블록체인의 장점이 이렇게도 많지만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가진 지갑 주소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린다면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앞서 말한 투명성 때문에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들은 블록체인에 남기기 어렵기 때문이죠. 민감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올라갔을 때 삭제나 수정이 필요해도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으니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메인랩과 뎁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독립적인 자체 생태계를 보상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를 코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금융일 텐데요.